사천에 가면 꼭 한번 타봐야 하는 게 있다는데요. 바로 경남 최장길이를 자랑하는 명물 사천 케이블카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있는데서 파란색 탈래요. 오, 여기 막 바다 뚫려 있어. 안녕하세요. 저도 좀 같이 탈게요. 오, 여기 뚫려 있어. 우와. 설레는 마음으로 탑승했는데요. 서서히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우리 한번 출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케이블카를 타고 푸른 바다와 섬 위를 날아보는데요. 눈앞에 창선 삼천포 대교도 보이고요.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바다 위를 날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너무 좋고 막 뭔가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 아니, 뻥 요즘 느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는데. 누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거는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 상경이 나온다 해가지고. 진짜요? 네. 그 뭐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고래였나.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귀하다는 토종 돌고래, 상갱이도 가족 나들이를 낳았더라고요. 정말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저 처음 봤거든요, 살면서. 네, 저도 상갱이를 보면 복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연도에 대박 날 것 같아요. 아, 대박! 로또 살 거예요. 여기 막 복이 막 들어왔어요. 운치 있는 산까지 두 눈에 담으면 마침내 전망대에 도착하는데요. 많이 올라가야 돼요? 많이 올라가야 되는구나. 우와, 바다 진짜 예쁘다. 전망대 정상에서 펼쳐진 눈부신 절경. 아름다운 바다를 보니까 마음까지 환해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케이블카 타고 편안하게 바다도 즐기고 산도 보면서 상경이까지 보면서 여기 올라왔거든요. 근데 진짜 올라올 만하네요. 30분 걸려서 올라왔는데. 너무 눈부십니다. 이렇게 막 가슴이 막 먹먹해지는 그런 기분 아세요? 너무 예뻐가지고. 바다와 함께 평생 기억될 추억도 만들어갑니다. 예쁘게 찍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니 셀카를 되겠어요. 제가 좀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셀카. 세 분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경상남도 거창이요. 거창에서 오셨구나. 바다 보니까 되게 속도 뚫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속 이뻐.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또 뭐도 봤어요? 아, 이 친구들은 회가 목적이었구나.